기꺼일 때 이제 분위기는 슬슬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손병우 선수였던 그 고도의 심리전이 이재동 선수를 2세트에서 제압하고 1세트를 복수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대박 심리전이 경기 리플레이에서 확인이 됩니다. 뭐냐면 핵심이 질 공방업 질럿으로 찌르는 플레이는 그동안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보통은 많아도 6개 정도거든요. 근데 다크 두 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 그 적에게 좀 안심시키게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이 커세를 취소해버려. 그렇죠. 예, 두 기만 뽑아놓고 이걸 취소해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커세어를 모으고 있다는 액션, 그런 심리전, 일반적인 토스야 라는 걸 이재동 선수에게 묻어주고 커세어를 안 모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니까? 상대적으로 게이터가 빨리 불어야죠. 질러 숫자도 많이 보완되죠. 그 찌르기가 더욱더 무서워진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 오버로드 하나 찔러갖고 그 오버로드를 희생하면서 정보는 많이 얻었어. 두 번째 오버로드는 또 찔러 넣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프로토스가 커세어를 모은다고 하죠. 진짜 가자마자 죽으니까. 예. 그 도착력 있는 커녕 프로토스의 대륙에 진입하자마자 죽으니까. 그리고 송병구는 지금과 같이 더블랙을 성공을 하게 되면 늘상 관성적으로 거하게 모아가지고 200승부를 보통 해왔습니다. 송병구는 이런 찌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다크 두 기가 미리 나름 심리전에 길을 열어주면서 다크를 쓰니까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타이밍보다는 드론을 충원하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졌는데 이런 어떤 송병구 선수의 고도의 심리전이 이재동 선수를 완벽히 속였다는 거죠. 다크 이후 거의 배째가 아니라 다크 이후에 질럭동만 런칠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크 두 기가 먼저 온 것도 이재동 입장에서는 예, 한 번 더 속은 거예요. 한 번 더. 예, 다크 템플러로 저그가 타이밍 러시를 할 경우에는 그 다크 템플러로 시간을 벌어주고 예, 저그가 타이밍 러시를 안 하면 다템이 가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템 뽑은 김에 와보면서 추가 멀티하고 있고 커세 하나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질럿들이 달려오니까 이재동 선수가 놀라서 부랴부랴 저글링을 찍은 거란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재동 선수 두 번째 이거 좀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맵인데 여기서 억 하고 당했고 지금보다 폴라리스 랩서디와 태핑에는 이거는 데이터상 그렇죠. 5경기 안 갖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맵이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재동 선수도 맵 데이터 좋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1, 2세트를 부담스러워했고 3, 4세트에 대한 맵에 대한 자신감을 송병 선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판이 마련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세트 없이 부담스러운 그랜드라인 갈 거 없이 4세트도 마무리될 수 있을 테고요. 자 이재동 이 정도는 이재동 선수 폴레스 랩스되고 태풍에는 송병호도 다 그런 거 이재동에 통하지도 않습니다. 양 선수 경기 좀 부담스러워서 경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론 이재동 선수도 괜찮긴 합니다. 폴라리스는 토스 3승 1패거든요. 하지만 신재우, 이재훈, 은퇴 직전 이재훈, 박수범 이런 선수들이 이겼고 그래도 토스 중에서 강자를 올리려는 김구현한테 졌어요. 네. 네, 근데 송병구 선수는 이 맵에서 저그전이 이전 2승, 조일장과 이영한 두 선수 모두 토스전을 잘하는 선수로 분류되는 저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를 패한 이재동 선수가 약간 폴라리스 랩서디에서는 수세에 몰린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파격적인 빌드를 종종 간절한 이재동 선수 초반에 한 1분, 2번 양 선수 때 극적 빌드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신의 어떤 기운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라도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초반 1세트는 빌드라고 완벽히 풀어졌던 이재동인데 두 번째는 상대편의 전력의 뒷동선 제대로 맞은 거죠. 과연 3세트는 어떨지 직접 확인하시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
자, 4강전 먼저 이재용 선수의 진영입니다. 위쪽입니다. 네, 그 뭐 성병근 선수가 이재동 선수에게 그 상대전적에서 이제 공식전 앞서 있잖아요. 근데 프로토스 중에서 이재동에게 공식전 앞선 선수가 한 서너 명 되는데 김태경이 5-4로 앞서고 윤용태가 8-5로 앞서요. 근데 이 두 선수 모두 비공식전까지 포함을 하면 다 밀립니다. 이재동이 다 앞서는데 비공식전을 포함해도 이재동이 앞서는 건 거의 송병근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 더 있는 거는 의외로 안지효가 3-2로 앞섭니다. 네. 네. 챌린지 리그 결승전에서 한번 이겼죠. 아, 네. 우리 팀장님. 우리 팀장님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동 또 구드론. 네, 네. 야, 이게 오버풀도 아니고 지금 바로 또 스포니프를 선택했다라는 점은 네, 확실히 2세트였던 그 경기 여파 내리라든가 네. 심리적으로 뭔가 확실히 해두고 가야 되겠다 이런 거 자신감이에요 지금. 송병근 어떻죠? 송병근도 같이 가 같은 빌드 근데 같은가? 사실 이 2인용 맵에서는 2인용 맵에서는 네. 선포지 이외 넥서스를 가요. 근데 문제는 선포지 이외 넥서스를 가고 캐논을 짓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이게 프로브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 막을 수도 있고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찰을 통해서 웬만하면 안전하게 캐논을 짓고 가는 게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재동이 그런 거 잘 알겠거든. 정찰하기 쉽고 빨리 놓친 때문에 불구하고 스포니프를 빨리 가는 낙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재동 예, 이재동 선수가 1경기에서는 구드론 한 다음에 예, 10드론까지도 했었죠. 근데 이번 경기도 10드론 했군요. 네,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일단 캐논 두 개를 짓고 가야 됩니다. 송병호 선수 어쩔 수 없어요. 네. 아, 하여튼 그래서 송병구 선수하고 이재동 선수의 공식전을 쭉 좀 살펴봤는데 송병구 선수가 그러니까 이 2인용 맵은 저그대 토스하면 저그가 더 좋다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송병구 선수는 2인용 맵에서 승률이 높더라고요. 네. 네, 저그전 승률이 송병구는 되게 묘하게도 2인용 맵에서 좀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재동 선수 상대로 더 그렇고요. 자, 스포는 불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캐논을 대신 두 개를 지어야 되는 프로토스도 아픔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캐논을 저렇게 두 개 이어서 짓는다는 얘기는 저글링 난이까지도 염두한 캐논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송병호 선수는 아까 이재동 선수의 이런 심리전은 이런 거죠. 프로토스 입장에서 보는 더블 넥서스 가운데 가장 안 좋은 더블 넥서스가 저거예요. 투 캐논 짓고 넥서스 짓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빌드라도 꼭 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재동 선수가. 자, 기본적으로 길막힌 좀 해야죠. 아무리 캐논이 두 개라고 하더라도요. 진로를 열어주면 안 됩니다. 자, 이러면 지켜들을 수 없죠. 아무리 수동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캐논. 야, 그리고 저 미리. 네. 아, 그리고 한시 옳고. 그렇죠. 하고 프로브 가 있어요. 왜냐면 9풀 이후에 앞마당과 바로 이 투캐스 획보가 가능한 뭐 이 1시나 7시 같은 이런 그 스타팅에 따른 그 네. 지역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라서 이런 불리한 출발에서 송병호 선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라도 막아야 된다 이 생각이에요. 빠른 4개스를 주지 않겠다는 거고 이 드론이 아까 전에 꽤나 다쳤던 친구라 가지고 그렇죠. 예, 둘이 신경전을 못 펼쳤죠 지금. 예. 비일 때는 너도 꼬고 나도 꼬고 다 아까 그때 베베 꼬자는 거예요. 예. 아, 네. 이재동이 프로브에게 킬 당할 리가 없습니다. 자, 정말 양 선수의 그 초반 기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2경기에서는 당했죠. 네. 자, 프로브 아무튼 한치 쪽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늦췄어요. 어차피 상대편이 뭐 할지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앞으로 장구 3분 가는 다 그려지는데 네. 6분 먹었으면 미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치는 거예요. 그래도 시작 자체는 뭐 미세하긴 하면 이재동 선수의 출발이 좋다. 에, 프로토스가 가장 기분 나쁜 더블 넥서스를 어쩔 수 없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또 이제 원캐논 더블도 아니고 예, 지금은 뭐 일꾼 동원해서 어떻게 비벼가지고 막겠다 이런 생각으로 원캐논 더블도 사실상 어느 정도는 해봄직했는데 송병호 선수가 일단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를 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나름 호기를 부리면서 투프로브가 활발히 움직였지만 그 투프로브도 잡혔어요. 이런 것도 지금 송병호 선수에게는 데미지가 있죠. 또 정찰을 또 보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고요. 두 번째 경기에 송병호의 뭐 승리에 뭐 길다면 역시 누가 뭐래도 프로브 정찰이었거든요. 예, 예, 일꾼 정찰에 이어서 커세어를 소수만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두 기 중에 한 기의 커세어를 보내갖고 이재동 선수가 현재 뭘 하고 있는지를 흔히 봤죠. 예, 사실상 두 번째 경기에서 송병우 선수의 승리의 원인은 이재동 선수를 기만한 측면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정찰이 잘 됐다라고 하면 더 컸습니다. 예. 나는 보고 상대편은 못 보게 하고요. 잘못 보게 하고
이재성 선수도 이제 뭐 스파이어를 올려주면서 이후에 송명우 선수의 그런 2세트에 보여줬던 페이크 나름 파악을 잘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이런 그 시작이라면 송명우 선수가 지금 공업까지 해주는 모습인데 스타게이트도 올리고 있고, 앞선 세트처럼 뭔가를 하나 배제하고 강하게 타이밍을 노리는 듯한 이런 플레이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공기를 해서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맞추는데 그때 그 리스크를 높이고 리버드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재동을 이깁니까? 네. 진짜 특급끼리의 대결에서는 이기려면 그렇게 플레이해주는 게 사실상 맞다고 봐야죠. 네. 예. 자, 그게 2세트를 통했고요. 예, 어느 정도 씩 질, 뭐, 저글링도 바로 뺐고, 어느 정도씩 질롯을 꾸준히 뽑아주고 있는 모습을, 예. 네. 그러니까 공업과 바로 타이밍을 재차 한번 노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작의 출발에 있어서 송병우 선수가 커세어를 다시 모으지 않고 타이밍을 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플레이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뭐 다음 작전, 새로운 터크, 새로운 병력들을 뽑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트 수가 1대1, 1세트 이재성, 2세트 송병구예요. 네. 여기서 이기면 다음 주는 4강의 동방명주예요. 거기다가 2세트 때는 커세어 두 기만으로도 오버로드 두 기를 아주 손쉽게 잡아내는 그런 행구까지 찾아왔었는데, 지금 오버로드 한 기도 잡기 힘들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이재성 선수가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의외의 위치에다가 지금 오버로드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8시 쪽에 바짝 붙여놓은 저 오버로드는 송병구 선수가 심리적으로 그나마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중앙지역에 중앙지역에 약간 위쪽에 있는 저 오버로드는 찾기 힘들죠. 네. 이거 조심해야 돼. 지금 스콜지가 찍혔기 때문에 아슬아슬한데요. 스콜지 날아오는, 아직까지 스콜지 날아오는 분이 미니맵에 안 보여요. 쭉 튀어나올 정도 없죠. 막타를 못 쳤어요. 막타를 못 쳤어요. 괜히 욕심부리다가 지금 이렇게 비용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커세어 한 기라도 이러면 안 돼요. 송명우 선수는 오버로드 한 기를 잡는 것보다 커세어를 지킨 게 훨씬 크죠 지금은. 그렇죠. 자, 이재성 확실히 2세트 때 또 배운 게 있습니다. 금방 오버로드 위치라도 절대 커세어를 또 안 찍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커세어를 좀 보내갖고 그 오버로드에게 지금 막타를 넣으려고. 자, 근데 그렇죠. 예. 막타를 도망치겠다는 거죠. 예. 막타를 넣었어요. 잡기 잡았고요.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스커지에게 저 이 커세어가 잡히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여섯 개. 근데 이런 어떤 그 타이밍 자체가 일반적인 건데, 보통 성큰을 하나 짓는데 지금 성큰 안 짓고 지금 막겠다는 건데 나름 심시티는 돼 있어. 그래도 피해가 이재도 선수 요거만 넘기면 너무 좋거든요 사실. 근데 안 받을 쪽은 방어태세가 병력으로 꽤 됩니다. 금방 병력들을 처리될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커세어보다는 지상병력 힘을 지켜보는 성경구. 어떻게든 싸워야 되지. 저 커세어 신경 썼나요 지금? 자, 이번 사람 또다시 공바람 지르는데 이미 당분간 또 안 받는 걸. 히드라이드 깨지 완전 망해요. 지금 뒤져놓쳐요. 깨집니다. 이거 깨졌어요. 강대공격 깼어. 지금은 이러면 실드는 지금은 차라리 뷰탄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가 너무 배짱 부렸던 게, 사실 성큰 하나만 있어도 이건 안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괜히 나와있다가 안 휘둬도 되는 상황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를 사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거기다가 심리적으로 유리 가운데 붉은 세계, 유리 가운데 붉은 세계 이제도 심리적으로 이번에는 잡고 죽어요. 이번에는 송병구 선수가 커세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커세어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자 공바람 질러는 오히려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뮤탈 안 가면 단순히 히드라 리스크의 공격으로는 하이템플까지 나와있어서 지금 뮤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까 그 발업 질럿에 안 휘둘렸으면 뮤탈 나와서 이거 오히려 자신이 분위기로 경기가 저그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아 이거 어이없이 휘둘렸습니다 이재동 선수. 질럿 해친 건물들을 깨주고요. 업그레이드로 개발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병력도 일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도 정말 냉정하게 앞마당의 히드라이스텐이 얻어맞는 순간에 이미 분진에 바로 지었던 것 같아요. 이재동 선수는 여러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동 선수도 웃어주는 거는 이재동이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재동 선수 뭐 나름 어쨌든 송병우 선수에게 또다시 힘이 생겼고, 드래곤이 좀 갖춰지게 되면 커세 한기가 어쨌든 그 아까 한기 읽긴 했습니다만 최소의 어떤 그 커세어 숫자로 정보를 지금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도 얻었고 뭐 마당 쓸고 돈 줍고 오버로드도 나름 솔솔히 잡았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병력 다시 모으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지나면 다크 좋고 이쪽 라인 다 먹으면 이재동 선수가 압도하는 물량으로 또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재동 선수가 이제 충분한 숫자의 해처리까지 만들어놨죠. 해처리에서 엄청나게 이제 병력을 퍼프질할 수 있는 이런 체제까지는 구축해 놓긴 했는데 그런 타이밍에
병력도 프로토스가 한방, 예, 토스의 사기적인 무서운 한방을 갖출 때 예. 병력도 어느 정도 쭉 하고 센터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야, 이건 이재동 선수가 충분히 드론을 확보해놓고 뮤탈이 나와줘서 하이템플러를 불안에 떨게 만들어야 될 시점에 뮤탈에 대한 부담감이 송병훈 선수가 사라졌다는 점에 있어서 희망이 생겼고 이 진출은 이후에 추가 합장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자, 앞쪽에 무슨 뭐 썩은 방어라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컷 러커 연탄바 조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유효히 상대편의 안바닥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멀티해야 돼요. 송병훈 선수는 이렇게 네. 나가면서 멀티 나가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러커 타이밍 꽤 늦어졌고요 지금요. 아, 지금만 해도 예, 이재동 선수가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아서 송병근 선수의 진출로에다가 러커를 갖다가 담은 몇 기라도 딱 배치해놨으면 예, 송병근 네. 선수의 심시티가 오히려 방해가 되었고 병력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예. 지금은 이재동 선수가 무리해서 드리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동 선수가 기댈 수 있는 측면은 어쩔 수 없어요. 줄 건 주고 예, 제이멀티를 쉽게 내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병력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지금 디팔러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재동 그렇죠. 선수에게는 또 다른 길입니다. 네, 어쨌거나 저거는 템플러도 늦게 왔네요. 저거는 저 드래곤 머리 위에다가 그냥 스톰을 썼으면 예, 저글링들하고 소위 동기여진 하는 건데 지금 송병훈 선수도 질러 숫자가 많이 보강되기 전에 상황을 봐서 예, 유리한 위치에서 스톰을 기가 막히게 예. 써주고 야 이거 질러까지 후속 병력이 도착하게 그렇죠. 되면 예. 이거 이재동 선수 정말 디팔러 전에 하찰의 고비가 있어요. 근데 나간다고 했다는 규모가 꽤 되거든요. 옵저버 옵저버! 옵저버 나가죠. 옵저버 옵저버 하나. 근데 옵저버는 충분한 시점이 남았어요. 세 개 한 번 하나 남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스톱 써줄 때 저글링들 정말 잘 빠지게 되고 네. 있습니다. 자 이재동 아, 여기서 예. 시간만 끌면 병력 무한대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진로 비중이 낮다는 거 예, 이제 다시 성장을 예, 저글링들이 일을 좀 해줘야 되는데 곧 질럿의 앞장갑니다. 질럿의 앞에서 몸으로 막아줘요. 지금 이재동 선수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질럿 도착하기 전에 이 드래곤들 다 소진시켜주면 이제 아이브 예. 유닛이 추가될 수 있는 지금이 고비예요. 예. 근데 아카니 만드는 전에 아카니 만드는 질럿 와요. 질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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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까 질럿까지 질럿들 한 분에게 오고 있고 아카니 먼저 질럿 오고 있어요. 질럿 여기 들어서 여기 못 들으면 성벽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기가 막힌 게 드래곤 비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네. 질럿이 추한되기 때문에 이거 한 건 네. 멀티만 밀려도 이재동 위기예요. 네, 근데 덤줄을 지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신 이재동 선수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해처리를 잔뜩 늘려놨지 않습니까? 예, 어쨌건 프로토스의 한방 예, 무시무시한 네. 한방에 맞서서 예, 이재동 선수가 해처리를 잃는 이런 정도까지 안 밀리고 하이브 단계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 승부가 되는 네. 거예요. 지금 무엇보다도 옵저버를 잘 끊었죠. 이 한방 자체가 지금 완전히 그 12시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디팔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재동 선수도 희망을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12시를 밀리고 그 저그의 11시 쪽과 1시 쪽을 잇는 이 지역을 그 토스에게 점거를 당했으면 꼼짝도 못 하는 네. 거였어요. 자, 예. 포메이션 중요한데 포메이션. 자 다리 쪽을 잘 듣게 해드리겠습니다만 저글링 각격파 시키고요. 돌파하고 있어요. 다크솜이 네 갑단 저글링밖에 없으니까 다크솜 안 나옵니까 이제도 지금 다크솜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송병훈 선수의 덩어리 병력이 너무 강력하거든요. 옵저버 나가죠. 옵저버 나가죠. 오버로드 어딨나요. 두꺼지 뭐하나요. 두꺼지 뭐하나요. 네 템플러 안 나올 때 옵저버 나가죠. 정말 옵저버 나가죠. 다 죽은 다음에 옵저버 나가죠. 이건 12시가 아니라 앞마당이야. 두꺼지 빠지면 진짜로 집중. 네, 이재동 선수. 이재동을 잡나요? 정말로 이재동 선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그 3세트 경기였던 시작만큼은 그 조가 좋은 분위기였고 네. 무엇보다도 그 공바람 질럿에 휘둘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그거 휘둘리게 이렇게 영향 만들었거든요. 맨날 일상. 그나마 저그는 김정우가 한번 끊어졌죠. 그나마 저그는 김정우가 한번 일상. 예, 맨날 일상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지만 토스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프로토스 아무것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일상 만나면 맨날 3대 0으로 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상의 시대에 토스가 해준다면 누가 해주나? 바로 궁극의 송병훈이 하는 거예요. 네. 아, 이번 주 선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이번, 오늘 송병훈 이번 주 금요일 윤혁대까지. 그러니까 온게임의 정직을 빠놓은 게임에서 윤혁 태백리스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고 이정도 지금 띵 갈 겁니다. 그러기 상태까지 갈 수도 있어. 이 정도면 송병훈에게 연타를 받을 때 무엇보다도 경기 내용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일반적인 찌르기였고 그 찌르기에 휘둘렸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경기 자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반대로 송병훈 선수 입장에서 온다면
1세트의 불안한 경기에서 한 세트를 잡아내면서 가장 자신 있는 3세트가 준비, 3, 4세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5세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송병 보여주는 경기 이재동 스코어가 나왔다. 그럼 이재동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대승승승으로 송병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재동이 이겨서 이재동 스코어가 아니라 대승승승이면 이재동 스코어예요. 예예 예. 이재동 스코어로 이재동을 꺾는 토스 송병구. 야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림 멋지네요. 만약에 된다면 네, 그 이재동 스코어라는 말을 진짜 널리 쓰게 만든 것이 송병구였어. 그리고 그때 송병구가 대승승승으로 아깝게 패했었거든요. 과연 2대1로 최종전을 시작한 송병구 가을의 전설을 상해 동방명주 특별경기장에서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와 함께 다시 한번 장식할 수 있을지 여러분께 잠시 후에 대표되는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 4강